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우리 경제 파트 이제 3강 들어가죠. 자, 여러분, 우리 그 2강에서는 테마 2번에서 희소성과 기본적 경제 문제까지 정리가 됐고요. 테마 2의 3, 합리적 선택이 정리가 안 됐죠. 자, 이제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셔야 됩니다. 뭐를 떠올리셔야 되냐면, 자, 2강에서 배운 희소성, 그로 인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택의 문제를 경제 문제라고 하고, 경제 문제는 세 가지가 있었죠. 기본적 경제 문제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또는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자, 이런 기본적 경제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럼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합리적 선택을 배우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합리적 선택을 한다면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되는 그 선택의 편익이, 그 편익, 만족, 효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치고요. 당연히 그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되겠죠. 그런데 경제학의 비용은 그냥 비용이 아니라 기회의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암기하실게. 합리적 선택을 되려면 선택의 편익이 기회 비용보다 커야 합리적 선택이다. 이 공식이 정말 단순해 보여도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일단 편익이 기회 비용보다 커야 한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요거를 바꿔볼게요. 자, 기회 비용을 옆으로 넘깁니다. 기회 비용을 옆으로 넘기면, 자,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이 있죠? 기회 비용을 넘기면 편익에서 뭐를 빼주면? 기회 비용을 빼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회 비용을 빼준 값이 0보다 커야죠. 돼요? 그럼 공식을 바꾸면 편익 빼기 기회 비용이 양의 값이 나와야 합리적 선택인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선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편익 빼기 기회 비용이 음의 값이 나오면 그거는 합리적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럼 멈춰야 돼요. 스탑하셔야 돼요. 그래서 편익 빼기 기회 비용이 양의 값이고, 자, 이걸 또한번 약속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학에서는 마이너스, 빼주는 게 나오면 NET, NET, 순이라는 개념을 쓸 거야. 그래서 편익 빼기 기회 비용을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그럴 거냐면요. 자, 순편익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와야 돼요. 됐죠?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암기. 뭐를 암기하냐면, 자,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공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거고요. 지금 다시 암기하죠. 자,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기회 비용보다 커야 한다. 넘기면 편익 빼기 기회 비용이 0보다 커. 즉, 양의 값이어야 합리적 선택. 그 순편익이 양의 값. 돼요? 그럼 이제 조금 더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기회 비용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체크할 건 뭐냐면 그냥 비용이 아니라 기회 비용이고 이 기회 비용은 경제학적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 비용을 언제 발생하는 거냐면 현재. 현재 선택의 시점에서 기회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순해 보이지만 선택의 시점에서 기회 비용이 발생을 하고 이게 경제학의 비용인 기회 비용이 일반적인 현실의 비용과 좀 다른 면이 어떤 건지 볼게요. 자, 일단 기회 비용은 다시 현재 선택의 시점에서 발생을 한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선택하지 않는다면 기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고 두 번째는 무상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재에는 기회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 비용은 경제재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요 기회 비용이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명시적 비용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암묵적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명시적 비용을 다른 표현으로 회계적 비용이라고도 하고, 암묵적 비용은 다른 표현으로 묵시적 비용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이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러면 명시적 비용이란 어떤 거냐면, 잘 보세요. 다시 기회 비용은 현재 선택의 시점에서 발생하는 비용인데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으로 인해 실제로 현재 지출하는 비용이에요.
지출하는 비용이고, 암묵적 비용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것에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게 생기겠죠? 그럼 포기한 것에 가치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대안이 여러 가지여서 포기한 것들이 많다면 그 포기한 가치 중에 가장 큰 것이 되겠죠. 포기한 가치 중에 가장 큰 것.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아,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구나 암기하시고,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인데 일단 정의 암기. 명시적 비용은 그 선택으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 암묵적 비용은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것의 가치. 근데 포기한 것이 여러 가지라면 그 가치 중에 가장 큰 것.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암묵적 비용을 포기한 것의 가치라고 그랬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포기한 것의 이익이 됩니다. 포기한 것의 이익. 무슨 말이냐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항상 인생의 영원한 딜레마는 짜장면과 짬뽕이죠. 짜장면을 선택할 것인가, 짬뽕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주로 이제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는데, 중국집에 음식을 시키기로 하고 고민을 합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서치를 한 다음에 서치를 하고 이제 주문을 하죠. 근데 그 주문하는 시점까지 고민을 해요.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그런데 만약에 짜장면을 선택했죠.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르고 결제가 된 순간, 아차, 후회하죠. 아, 짬뽕 먹을 걸. 근데 그런 고민은 짬뽕을 선택한 순간에도 발생을 하죠. 이게 인생의 영원한 고민이야. 그러면 자, 짜장면과 짬뽕 중에 내가 만약에 짜장면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때의 기회비용은 일단 명시적 비용 뭡니까? 짜장면 선택으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짜장면의 가격이겠죠. 그럼 암묵적 비용은 내가 만약에 짜장면을 안 먹고 짬뽕을 먹었다면, 근데 짬뽕이 만약에 가격이, 아니 편익이 9,000원인데 짬뽕의 가격이 6,000원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짬뽕을 먹었더라면 6,000원을 내고 9,000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었잖아. 그럼 나는 결국 짜장면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은 짬뽕을 먹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이 차액인 3,000원을 포기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결국 엄밀히 말하면 암묵적 비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기한 것의 가치라고 얘기하지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교재에도 이렇게 넣어놨어요.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것의 이익이 되고, 그럼 그 이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 포기한 것의 편익에서 그 포기한 것의 명시적 비용을 빼서 구하는 거예요. 짬뽕의 편익 9,000원에서 짬뽕의 가격 6,000원을 빼주면 나는 짬뽕을 먹었다면 3,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걸 포기한 거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입니다. 이게 접근법이고, 이런 거는 대안이 두 가지 있을 때, 동시에 대안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선택하는 건데, 일단에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은 이 기본적 공식, 그리고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둬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갈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할 텐데, 여러분들을 낚는 게 나옵니다. 그럼 그게 바로 뭐냐면 매물비용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기회비용에 대한 공부를 정확하게 했다면 이제 매물비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매물비용은 이미 과거에 지출한 거야. 이미 과거에 지출해서 현재 선택의 시점에 보니까 실제로 지출하거나 명시적 비용도 아니고 포기하거나 즉 암묵적 비용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지출하여 현재 시점에 보니까 지출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닌 단순하게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이걸 우리가 매물비용이라고 하고요. 그럼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결론은 이거죠. 환불 불가죠. 환불 불가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회수 또는 환불이 불가능한 비용, 이거 우리가 매물비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할 건 이 매물비용은 기회비용이 아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 시에
절대로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 매몰 비용은 엎질러진 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되돌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제가 대학 때 이제 교수님도 많이 얘기하셨고 저도 경제학 처음 강의할 때도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헤어진 연인이죠. 헤어진 연인.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저도 20대 때는 막 헤어지고 막 울고 짜고 막 한강 가서 뭐 반지 던지고 혼자 외쳤죠. 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뭐 개뿔 뭐가 돌아옵니까? 엎질러진 물이죠. 이미 다른 남자만 잘 살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동안 아주 오래된 그 경쟁은 좀 잔인한 학문인 게 아주 오래된 연인이 10년, 20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면대면한 사이가 됐을 때 물어봐. 친구한테. 제 친구 중에도 12년 된 커플이 있거든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참 신기한 게 만나면 저랑 셋이 만나요. 만나면 저랑 제 친구랑 옆에 앉고 그 제 친구의 이성 친구의 여자친구가 그 건너편에 앉는데 신기한 게 둘이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는 저한테 질문하고 그럼 저는 그 질문을 받고 친구한테 물어 대답하여서 참 애매한 관계여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친구한테. 아, 야, 너는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뭐 만나서 뭐 대화도 안 하는데 왜 만나니? 그랬더니 헤어져. 농담을 했더니 아휴, 그동안 쌓은 정이 얼만데. 근데 경제학은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쌓은 정은 매몰비용이죠. 이미 지출한 거고 엎질러진 물이야. 그러니까 현재 시점을 회수할 수가 없어. 그러면 앞으로 이성교제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 중에 편익과 비용만 비교해라. 그래서 만날지 헤어질지를 선택하라.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잔인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몰비용이라는 주제는 아주 우리의 일상에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이미 과거에 지출하여 현재 시점의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아니어서 절대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고 요 매몰비용을 제시문에 살짝 껴놓고 헷갈리게 한 이후에 기회비용에 포함시켜서 계산하는 문제가 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매몰비용 사례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매몰비용의 읽기 자료입니다. 한번 보죠. 자, 스마트폰 제조업자 갑은 신형 스마트폰 개발을 진행하던 도중에 고민에 빠집니다. 잘 보세요. 현재 지금까지 투자한 제작비가 총 100억이야. 근데 흥행에 갑자기 성공하기 어렵다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총 100억을 투자했는데 이거 개발돼도 성공하기 어려워라는 조언을 들어서 고민에 빠진 거죠. 앞으로 개발을 마무리하려면 추가로 50억이 들 걸로 예상되고요. 제품 완성 이후 예상되는 수익은 100억입니다. 여러분 봐봐. 현재 지금까지 이미 100억 원을 투자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50억을 더 투자해야 합니다. 그럼 총 투자 비용은 150억이지. 그런데 제품이 완성된 이후에 예상되는 수입은 100억 원이야. 그렇다면 갑은 개발을 강행하여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신형 스마트폰 개발을 그만두는 것이 나을까? 자, 그럼 이제 경제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비용이 여태까지 100억, 앞으로 50억, 총 150억의 비용이 드는데 완성되면 수입은 100억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얻는 건 100억이고 투자한 금액은 150억이니까 빼주면 순편익이 마이너스 50, 적자네. 자, 그러면 스탑! 지금이라도 멈추면 50억을 아낄 수 있잖아. 이게 경제를 안 배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경제를 배웠잖아. 그럼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현재 시점에서 이미 투자한 100억은 이미 과거에 지출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 비용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엎질러진 물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인데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50억 원을 더 투자했어. 그 50억을 더 쓰면 100억의 수익이 예상되죠. 그러면 요 매몰비용 100억은 무시하고 앞으로 50억을 더 투자하면 100억의 수익이 예상되니까 추가적으로 50억의 순편익이 발생하죠. 그러면 고 계속 개발을 진행해서 출시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 100억은 매몰비용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 이렇게 이미 과거에 지출하여 현재 시점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매물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매물 비용까지 고려해서 매물 비용에 집착하다가 이런 거죠. 아,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즉 이렇게 집착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매물 비용의 오류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현재까지의 투자 비용, 뭐 또는 연구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이 매물 비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매물 비용까지 정리가 됐고, 매물 비용은 기회 비용이 아니므로 절대 고려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기회 비용 계산 사례 두 가지 볼게요. 자, 기회 비용 계산 사례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기회 비용 계산 사례에서 제가 화면에 두 가지 내용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요 내용은 교재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이 두 가지예요. 이 첫 번째 계산 사례 유형으로 출제가 되거나 두 번째 계산 사례 유형. 근데 요거는 이제 교재에 있죠. 요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교재에 있는 문제도 두 유형을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캡틴 사회탐구 전문학원에서 10년째 강사로 일하고 있는 병일이는 접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이름을 건 사회탐구 전문학원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100만 원을 지불하고 창업 컨설팅 교육을 받은 거야. 뭐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행정 교육청에 신고는 어떻게, 이런 모든 식의 광고는 어떻게 하고, 컨설팅을 받았어요. 얼마를 지불하고, 100만 원을 지불하고. 자,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요. 금리가 인상돼서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래에 있는 1번, 2번, 3번, 4번의 정보를 바탕으로 창업을 결정하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현재 창업을 병일이가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에 이미 컨설팅 교육으로 지출한 100만 원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현재 시점에서 이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무슨 비용이 된다. 매물 비용이 돼요. 이 비용은 창업을 결정하는 순간에 있어서는 이미 과거에 지출해서 현재 시점에서 회수할 수가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고려하면 안 된다. 무슨 비용? 매물 비용. 일단 요거 잡고요. 두 번째. 자, 1년 단위로 판단을 해보죠. 학원을 창업하면 1년 동안 2억 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2억 원의 매출이 결국 뭐가 되냐면 학원 창업의 편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 창업의 편익은 2억 원의 매출액이고, 자, 만약에 창업하면 1년 동안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총 비용이 1억 3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럼 여러분 볼게요. 2번. 인건비, 임대료 등으로 총 비용이 1억 3천에 투입되면 이거는 학원을 창업, 즉 선택함으로 인해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이니까 요 1억 3천은 기회 비용 중에 명시적 비용에 포함되겠죠. 돼요? 그리고 자, 창업 시에 이제 건물 보증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대요. 근데 보니까 통장에 1억 원이 있어. 그래서 2억 원 중에 1억 원은 예금을 해약하여 충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해요. 보증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때 이자율은 모두 5%가 적용된다. 그럼 무슨 문제냐면 예금 이자율도 5%인 거고 대출 이자율도 5%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아, 이 건물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거 생각해봐요. 보증금이란 놈은 어떤 놈이냐면, 자, 건물 주인과 계약을 합니다. 그럼 보증금을 내요. 보증금을 2억을 냈죠. 근데 이건 지출하는 게 아니지. 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되돌려받는 거라고. 그럼 단지 내 통장에 있던 2억 원이 잠깐 건물주에게 갔다가 계약과 종료 동시에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지출된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기 때문에 포기한 것도 아니죠. 따라서 보증금은 기회비용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근데 이 보증금 2억을 위해서 나는 은행 예금 1억을 해약했다고. 그런데 만약에 예금을 해약하지 않았다면 은행에 계속 넣어놨으면 5%의 예금 이자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잖아. 그런데 예금을 깨고 보증금으로 넣었어. 그럼 1년 뒤에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다시 예금하면 되죠. 하지만 1년 동안
은행에 넣어놨다면 이자를 50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했잖아. 그러면 결국 학원 창업으로 인해서 예금을 1년 동안 빼고 그 결과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걸 포기했기 때문에 예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이자 500만 원은 암묵적 비용에 들어가는 겁니다. 돼요? 그리고 하지만 나는 보증금이 1억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았죠. 그럼 은행에서 1억 대출 받아. 그리고 보증금으로 넣어. 1년 계약 기간 끝나면 보증금 돌려 받아. 그리고 다시 은행에 돌려주면 이건 지출하거나 포기한 게 아니죠. 하지만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되죠. 대출 이자율이 5%잖아. 그러면 학원 창업 때문에 대출을 받았고 그로 인해 5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했기 때문에 실제로 지출했죠. 그러면 은행 대출이자 500만 원은 명시적 비용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사로 일하면서 받는 연봉이 월에 5천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학원을 창업하면 강사로서 받았던 연봉을 포기하잖아. 그러면 포기한 5천만 원은 암묵적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명시적 비용 1억 3천에 500, 암묵적 비용 500에 5천, 합치면 1000, 6천, 1억 9천이 되죠. 그러면 편익은 2억인데 기회비용은 1억 9천이 돼서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죠. 그러면 순편익이 양액값이 나온다고. 그러면 학원 창업은 합리적 선택이 되는 겁니다. 고, 밀고 나가야 돼. 라는 게 요 기회비용 계산 사례의 대표적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아직은 수능 쪽에서는 요 보증금 내용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공시가 아니라 과거 공시에서는 공무원사회에서는 요게 나온 적이 있어서 보증금 처리 정도는 알아두세요. 보증금 처리 정도는 알아두시고 좀 이따 뒤에서 문제에서 대표적인 유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증금은 기회비용이 포함이 안 되지만 보증금 때문에 은행 예금을 포기했다면 예금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자는 포기한 거니까 암묵적 비용.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이자는 실제로 지출해야 되니까 명시적 비용.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례고요. 이게 기회비용 계산 사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선택을 한다면 그 새로운 선택의 편익과 기회비용 비교, 순편익이 양의값인 선택을 하면 된다. 양의값인 경우가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대안을 나열해요. 두 개 또는 세 개의 대안을 그냥 나열하고요. 음식 먹을 때 짜장면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짬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안을 그냥 나열을 하고 각각의 편익과 가격을 줍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그럼 합리적 선택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대안을 나열할 때는 짜장면의 순편익을 계산해 보는 거야. 그리고 짬뽕의 순편익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순편익을 구한 다음에 그 순편익을 대소 비교해서 순편익이 큰 놈을 선택하면 합리적 선택이 되겠죠. 단, 대안이 두 개건 대안이 세 개건 간에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합리적 선택만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모두 합리적 선택이 순편익이 음의 값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우리 짜장면의 순편익을 한번 계산해 볼 거고 그 다음에 자 짬뽕의 순편익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자, 그러면 짜장면의 순편익은 짜장면의 편익 얼마? 8,000원 빼기 기회비용이죠? 그럼 기회비용은 일단 짜장면 선택으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 요 가격이 각 선택의 명시적 비용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짜장면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5,000원입니다. 더하기 그러면 이제 짜장면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뭘까요? 짜장면 선택의 암묵적 비용 여러분 내가 만약에 짜장면을 먹지 않고 짬뽕을 선택했다면 9,000원을 내고 5,000원을 내고 9,000원의 편익을 얻어서 4,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잖아. 그러면 이렇게 선택의 대안이 두 개일 때 또는 세 개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것의 이익. 그러면 9,000 빼기 5,000 얼마가 된다? 4,0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짜장면의 순편익은 8,000 빼기 9,000에서 마이너스 1,000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에 반해 짬뽕의 순편익은 짬뽕의 편익 9,000원 빼기 명시적 비용 짬뽕의 가격 5,000원 더하기 암묵적 비용은 뭐죠? 포기한 짜장면의 이익이잖아. 그럼 짜장면의 이익은 8,000에서 5,000을 빼준 3,000이죠. 그러면 짜장면의 이익은 3,000이 됩니다. 그러면 빼주면 플러스 1,000이 나와서 짬뽕의 순편익이 양액값이지. 그러면 순편익이 양액값, 짜장면보다 더 크고 그래서 짬뽕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유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방금 앞에서 세 번째 기회비용 계산사례 첫 번째에서 보여줬던 3번 기회비용 계산사례 첫 번째에서 보여줬던 어떤 현재 선택을 하고 있다가 새로운 선택을 할 때는 선택의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면 합리적 선택. 근데 지금처럼 그냥 대안을 나열합니다. 짜장면, 짬뽕, 나중에 여기다 볶음밥까지 추가할 수 있겠지. 그러면 각각의 순편익을 구해서 순편익이 큰 놈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때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선택의 이익이다. 포기한 거에 편익에서 명시적 비용 빼준 거. 그럼 짜장면의 암묵적 비용은 짬뽕의 이익 4,000원이고 짬뽕의 암묵적 비용은 짜장면의 이익 3,000원이 되는 거죠. 돼요? 근데 만약 여기다가 볶음밥을 추가하면 대안이 세 가지지. 그러면 짜장면의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짬뽕의 이익과 볶음밥의 이익 중에 큰 놈. 반대로 만약에 짬뽕을 선택했을 때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짜장면의 이익과 볶음밥의 이익 중에 큰 놈. 대안이 세 가지 이상일 때는. 이해돼요?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대안이 여러 가지만 포기한 것의 이익 중에 큰 놈 하나가 암묵적 비용이 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3번에 합리적 선택까지 정리가 된 거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순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시험 문제가 단순 암기형은 절대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문제 통해서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고 4번의 의사결정 과정은 7번과 같은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뒤에 페이지에 7번 문제처럼 출제가 되니까 그냥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관련 문제 두 문제 정도만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우리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자, 갑과 을은 여행 정보를 얻기 위해서 1인당 5만 원을 이미 지출했어요. 그러면 갑도 5만 원을 지출하고 을도 5만 원을 지출해서 여행 정보를 얻은 상황입니다. 자, 이제 3일간 여행을 간다면 여행 경비는 1인당 120만 원이래요. 자, 여행을 선택했을 때 여행 경비 120만 원은 실제로 지출하는 거니까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갑은 여행을 가려면 3일간 휴가를 사용해야 되는데 휴가를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로부터 하루당 20만 원의 보상비를 받을 수 있대요. 근데 휴가를 사용하면 3일간 휴가를 가면 그럼 결국 60만 원을 포기해야 되지. 암묵적 비용. 그런데 을은 하루당 5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행을 간다면 3일간 식당 영업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을은 3 곱하기 5에서 150만 원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갑과 을의 여행 선택의 순편익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그럼 먼저 자, 여행 정보를 얻기 위해 지출한 1인당 5만 원, 갑 5만 원, 을 5만 원. 이건 모두 현재 여행을 선택할 때 이미 지출한 비용으로 매물 비용입니다. 그래서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갑의 여행의 편익이 얼마인지는 몰라. 편익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기회비용이 갑의 명시적 비용은 120만 원이고요. 암묵적 비용은 60만 원을 포기하니까 60이지. 그러면 갑이 만약에 여행을 선택할 때 그 여행이 합리적 선택이 되려면 기회비용이 180이 되니까 선택으로 인한 편익이 180보다 크다면 갑은 여행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고 자, 을은 여행으로 인한 편익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기회비용에서 명시적 비용 120만 원, 1인당 여행 경비, 암묵적 비용은 150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이 270이 되고요.
을의 여행의 편익이 270보다 커야 을은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갑은 을보다 기회비용이 작다. 갑의 기회비용 180. 을의 기회비용 270. 작다. 맞죠? 니은. 갑은 을보다 명시적 비용이 작다. 여러분 명시적 비용은 갑과 을 모두 120으로 동일하잖아.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작다 틀렸고요. 디귿. 을은 갑보다 암묵적 비용이 크다. 여러분 을의 암묵적 비용은 150이고요. 갑의 암묵적 비용은 60이 됩니다. 따라서 을은 갑보다 암묵적 비용이 크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그럼 리을. 갑과 을의 매물 비용의 합은 얼마죠? 여러분 갑과 을의 매물 비용의 합은 갑도 5만원, 을도 5만원 합치면 10만원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론 좀 더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출 분석하고 연습해서 커버하는 거고요. 지금은 정확한 개념 그리고 개념과 문제 유형의 어떤 식으로 커넥트가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6번 문제 정리가 됐고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죠. 8번 문제입니다. 그럼 보세요.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 자, 이번엔 뭐가 다른 거냐면 각국은 사용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합니다. 선택 가능한 정책에는 A정책과 B정책이 있죠. 그런데 A, B정책 집행 시에 소요 예산, 그럼 여러분 소요 예산은 뭐겠어?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이니까 이거는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각각의 정책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나와 있죠. 그럼 이 문제는 뭐냐면 각국에게 대안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국은 A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고 B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 게 합리적일까? 그러면 무조건 A정책의 순편익과 B정책의 순편익을 각각 구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순편익을 구해서 순편익이 더 큰 놈, 즉 양의 순편익이 나오는 놈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A정책의 편익이 550이고 B정책의 편익은 500이죠. 그러면 A정책의 편익 550에서 이제 우리는 자 기회비용을 빼줘보자고 기회비용 자 그런데 기회비용은 무슨 비용과 무슨 비용의 합이다.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죠. 그런데 명시적 비용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것의 이익. 그렇죠? 근데 대안이 딱 두 개니까 하나 선택하면 나머지 B의 이익이고 B를 선택하면 A의 이익이 됩니다. 그럼 A 선택의 편익이 주어져 있는데 A 선택의 명시적 비용은 실제로 지출하는 예산 500 더하기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B의 이익. B는 400억을 투자하죠. 실제로 지출하면 500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B의 이익은 100이 되는 거죠. 돼요? 두 번째. 자, 그럼 B정책의 편익은 500이고 그럼 B정책의 명시적 비용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 400 더하기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A의 이익. A는 500의 예산을 지출하면 550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암묵적 비용은 50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의 기회 비용은 600이 되는 거고 B의 기회 비용은 450이 돼서 A의 편익에서 기회 비용 빼주면 순편익은 마이너스 50이 되죠. 근데 B의 순편익은 500에서 450 빼주면 플러스 50이 됩니다. 그러면 B의 순편익이 양의 값. 아, 그러면 B가 합리적 선택이구나. B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럼 기억. A정책을 선택할 경우의 기회비용. 여러분 볼게요. A정책 선택의 기회비용은 600억이죠. 500억이 틀린 겁니다. 니은. A정책에 따른 순편익은 마이너스 50. 음의 값을 갖는다. 맞고요. 디귿. 자, B정책 선택에 따른 암묵적 비용은 플러스 50으로 양의 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공식대로는 계산하면 하나하나 선택지 체크하면 끝. 자, 리얼. B보다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라 A보다 B정책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 되겠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니은 디귿 3번이고요.
최근에 수능은 이런 유형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대안을 여러 가지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연습할 때는요, 대안을 세 개인 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대안을 세 개인 것까지. 그러면 세 개일 때는 차이가 뭐냐면, 여기다가 만약에, 자, C정책을 딱 추가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C정책, 예를 들어 이것만 볼게요. C정책의 편의가 450이고, C정책의 편익은 450이고, 그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C정책의 편익은 450이고, 만약에 C정책의 소요 예산이 300이라면, 그럼 만약에 A정책의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 포기한 B의 이익 100과 포기한 C의 이익 150 중에 큰 150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안이 세 가지가 되면, 암묵적 비용은 포기한 게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그 포기한 것의 이익 중에 하나 더 큰 놈이 암묵적 비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기회비용 파트만 집중적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 파트만 집중적으로 정리를 해서 기회비용과 관련된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선택의 편익과 기회비용의 비교, 그래서 공식화해서 정리해드렸죠. 순편익의 양액과 그 다음에 매물비용은 절대 고려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 사례 두 가지 사례 보여드렸고, 문제 접근법 두 가지까지 보여드려서 일단 여러분이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없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3강 합리적 선택, 기회비용, 매물비용 고려하면 안 돼. 그리고 실제 대표 유형 문제 두 문제까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강의를 아무래도 좀 뭐 강의 수를 최대한 줄이긴 하겠지만 강의 제 보면 강의가 50분 이상 넘어가면요, 집중력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뭐 수능 수험생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서 일단 지금 목표는 일단 강의를 최대한 45분 안쪽으로 최대한 맞출 거예요. 최대한 맞출 건데 제가 이제 공무원 사회를 여기서 다시 강의하는 게 오늘 이제 1강, 2강, 3강이 처음 강의라 아직은 시간 조절을 그렇게 좀 정확하게 안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대한 45분 내로 맞춰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게 아마 가장 효율적 강의 수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여러분 꼭 부탁인데 복습 철저히 하시고 바로 문제 푸시면 안 됩니다. 복습 먼저 한번 정확히 하고 문제 풀어보시고요. 기본 문제. 이 문제 풀어본 이후에 막히는 부분은 해설지 보면서 고민 한번 해보시고 오답 정리하시고, 그래도 안 되는 건 꼭 질문 통해서 Q&A 통해서 궁금한 거 해결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힘내시고요. 항상 응원합니다.